호남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로 비상을 꿈꾸던 에어필립이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신규 면허를 취득하는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에어필립은 출범 5달 만에 항공기 석대를 보유하고 취항 노선도 6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에어필립은 신규 저비용 항공사 면허 취득을 준비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신규 항공사에 대한 면허 심사가 진행되는데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에어필립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를 신청한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이사 구속과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은 중요한 심사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 소신이나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 그 사업계획상 뭐 가져온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뭐 엄격히 보긴 해야겠죠. 국내 항공노선 운영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비용 항공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에어필립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의 모기업인 필립 에셋이 불법 논란 속에 영업 폐쇄될 가능성도 제기돼 에어필립도 함께 휘청거릴 우려가 커졌습니다. 에어필립은 그동안의 소형 항공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신규 항공사 면허를 취득하고 경영의 안정화도 깨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